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지금 캠의 각도를 약간 아래쪽으로 줘갖고 레버까지 지금 나오게 캠의 화면을 약간 조절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원하셔서 했는데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막 움직이죠? 그거 뭐 신나서 하는 게 아니고 워밍업 해주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제 하룻밤 자고 나갖고 손가락 좀 풀어주는 거예요. 뭐썩 나쁘진 않은 각도인데 주의가 산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인데 손가락까지는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갖고 약간 조금 내리니까 더잘 보이긴 하죠. 뭐또 지금 오늘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이었는데요. 그 화정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화정동인데 화정동 쪽에 가장 번화가 쪽이죠. 롯데마트 있고 로데오 있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가구를 해달라 그래갖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일요일 날 오전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에 8시 정도 된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예약해 놓으면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한 30분 정도 일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들도 없고 지나가는 행인도 별로 없습니다. 가서 차가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좋겠죠. 한가하니까요.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 영상 후반에 보면은 작업 영상이 아닌 그제 지게차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유리 쪽에 보면은 시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거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 주신 분이 있어갖고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약 1분 정도요. 지금 이제 현장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은 지금 좌회전하는 데 보면 왼쪽 코너 쪽으로 지게차가 짐을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좌회전을 하죠. 여기 왼쪽 좌측 인도에다가 그 짐을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현재 짐이 뭐냐면은 가구입니다. 가구. 가구인데 부피는 있지만 무게는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딱두 번만 뜨면 되는 거죠. 간단한 일인데요. 이제 인도 쪽에 지게차가 올라갈 때는 특히 이제 이거 앞으로 들고 올라가게 되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진으로 갈수 있는 것인지 또는 장애물이 전방으로 갔을 때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살펴줘야 될것 같아요. 혹시 전진으로 가다가 뭐 부딪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가 밟았을 때 깨질 물건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살펴야 되거든요. 이제 잠깐 지게차를 세워놓고 이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일방 통행도로고 넓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세워놔도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제 얘기도 듣고 하는데 큰 장애물은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근처에 맨홀이 하나 있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지나가는 거몇대 보내놓고 뭐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꼭 작업을 하려면 차가 많이 지나다니죠. 아무것도 없다가 그래봤자 뭐 3대고 여기가 평일날 같으면은 전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일요일날 아침 7시 반 정도 된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없죠. 거의요 출근하시는 분이 없네요. 그리고 도로도 한가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물건을 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높이도 낮고 부피도 별로 안 되죠. 그래갖고 요거는 점진으로 가더라도 시야를 가리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별 무리가 없는데 이제 뒤에 거, 고다음 것들 거는 일단 높고 양이 좀 많습니다. 이 가구보다는. 고거 들어갈 때가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데서 작업하는 건 그래도 비교적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편이죠. 이 지형이 땅이 일단 아스팔트 도로 이거 평평하고 또 지나다니는 차량도 별로 없는 일요일 아침 일찍이고 하니까 이런 작업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맨홀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운데를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맨홀 끝을 밟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쪽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요즘 맨홀이 하나 방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해고 그러는데 이제 장애물이 거의 없어요. 이제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죠, 물건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지게차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위험성이 없는 곳이죠. 워낙 일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행인들도 없잖아요. 여기 행인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바로 이 밑에 옆에가 세이브존 빌딩이라고, 이 화정 중에 처음 생긴 이제 백화점식 빌딩인데, 거기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 길도 평상시에는 차가 엄청 많이 밀리는 곳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틀때 조심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이제 화단 같은 게다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차에 닿는 순간 이제 저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놓고서는 지게발이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곳에 놓고 한번 해보는데, 자, 지게발이 빠지지가 않는군요. 뒤로 후진하게 되면은 뭐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로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약간 비스듬하게 놔도 저분들 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비스듬하게 놔야지만 지게차가 무리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올 때는 조심조심 좌우 사방 다 살피면서 나와야 됩니다. 자, 간신히 지게발을 빼고 방향을 틀기 위해서 일단 또 앞으로 약간 전진했다가 조심조심 후진해서 나오도록 합니다. 지게차는 후진할 때볼게 많아요. 뒤도 봐야 되지만 지게발을 저 끝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게발 끝으로 뭔가 건들면은 그거는 파손이 되잖아요. 후진할 때도 진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이 있죠? 아, 요번에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자, 후진을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자, 화물차 사장님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랑 안면이 있으세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서 많이 뵌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 사장님도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둘다 기억력이 꽝이었던 거죠. 아, 어쨌든 이제 안면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화물차 사장님들이 퇴근하실 때 본인들 이제 집 근처로 물건을 잡잖아요. 저분들 이제 틀림없이 이쪽에 사시는 분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짐을 이제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유롭죠? 원래 8시 예약인데 8시 전에 끝나는 작업이죠, 이런 작업은요. 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건 좀 약간 더 깊숙이 넣어줘야 돼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파레트도 일반 파레트보다는 큽니다. 일단 크잖아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뒤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파레트 밑에 무슨 목재나 이런 게 있는데 계속 밀고 들어가다가는 그 지게발로 다저 화물차에 적재함까지 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자재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도 현재 이 물건은 그 앞에 쪽이 보이지가 않아요.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 기억으로 이 도로에는 아까 가던 식으로만 가면은 장애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오는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못 피하고 지나갑니다. 왜냐면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걷잖아요. 인도 같은 데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인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감각으로 걷고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걸을 때만 이런 스마트폰 안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한참 걷게 되거나 또는 횡단보도 기다릴 때는 꼭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분도 못 보고 저도 못 보면은 같이 이제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면서 이제 전진을 하고 있죠. 정말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장애물 없다고 생각해갖고 그냥 막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 사고가 나는 거고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되면은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고가 나서 좀 약하게 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경우 이제 후진을 해갖고서는 지게차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저분들이 저거를 갖다가 다 치울 때까지 기다려 드릴라 그랬는데 그냥 비스듬히 그 앞에서 놔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놔도 돼. 상관은 없습니다. 놔두면은 여기서 옮기나 저기서 옮기나 마찬가지잖아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사히 작업은 끝났고 결제 받고 이제 조심해서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선 결제는 제가 이제 계좌번호가 적힌 명함 드리고 철수했죠. 이분들이 이제 오후에 지게차 요금 바로 송금해 주시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송금해 주시면 되는데 꼭 어떤 분들은 이제 송금해 준다 그래놓고 하루 이틀 지나도록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전화번호를 갖다가 기록 못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 온 거 추적해 가면 알 수가 있는데 너무 여러 통이 왔을 때는 어느 전화번호가 그건지 몰라갖고 또 일일이 전화 다 해봐야 되거나 또는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잊어먹고 며칠 지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려면은 아주 황당하죠. 아니 난해하다고 할까요? 그 전화번호 찾기가 힘든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 못 해놓을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만약에 다른 현장을 가야 된다거나 그러면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못 받은 요금도 있을 것 같아요. 지게차 요금을요. 몇 달 만에 기억해갖고 전화하니까 받고선 붙여준다 그래놓고 또 역시 안 붙여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딱 한 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작업한 건데 아직도 안 붙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전화번호랑 그 문자 보낸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 이제 끈질기게 이제 또 문자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할 겁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정말 끈질기신 분 많아요. 자, 이제 작업은 끝났고 이제 철수하는 길인데 좀 잠시 후에 그 보너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각도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 생각에는 지게차가 지게발이 좀 자세히 안 보인다는 게 약간 흠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어떤 중요 작업할 때는 캠을 갖다가 또 마스트 쪽으로 전진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때그때 조금씩 틀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빨리 달리고 있죠. 사실 지게차는 똑같은 속도인데 이제 좀 빨리 달리는 것처럼 4배속으로 돌린 거예요. 이제 보너스 영상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제 지게차 정차지에 다 왔죠. 왼쪽으로 가면 제 사무실이 있고 저 건재상에도 이제 제 이웃입니다. 이제 지게차 세워놓고 이 앞에 이제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시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계 하나는 이제 알리에서 주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다이소에서 하나 구입을 했죠. 근데 이 지게차만 나올 때만 해도 이 계기판도 아날로그고 이 시계 하나 안 달아줬더라고요. 이 몇천만 원짜리 장비에 시계 하나 달아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계 값을 아낀 거죠.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이제 시계도 달려나오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요. 저도 이제 요즘 장비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일단 캠을 떼어서 보여드리는데, 요게 이제 간단한 시계인데, 요거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3,000원인가 5,000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이제 여기 시계, 시간 다음에 아웃 온도, 내부 온도, 외부 온도가 이제 표시가 되고, 배터리 전압까지 표시가 돼요. 요게 참 유용하죠. 그래도요. 옆에 제로, 0자 막 나오는 건 뭐냐면은 후방 감지기 그 거리 표시입니다. 요건 이제 후방 모니터도 있고 그 정도예요. 이제 시계는 하나 정도는 만약 없다면은 다이소에서 하나 사서
그게 하나 거치해갖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전화기에 자석이 붙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석이 붙어 있어갖고 아무 데나 붙이고 다니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도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